안 하고 딱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둘째 박소영 양. 어젯밤 자정이 넘은 시각부터 오늘 아침 새벽까지 집에 혼자 남아 계셨죠? 정말 혼자 계셨나요? 응. 존댓말해도 제가 싸가지 존나 없으세요, 지금. 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믿죠? 어젯밤 11시쯤에 시험 공부 끝나고 들어와서 뭐 아무도 없길래 씻고 1시쯤부터 1시간 정도 남자친구랑 영상통화하다가 잠들었는데요. 아니 뭐 알리바이가 이렇게 명확한데 뭐 굳이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둘째 분, 일단 시험 공부를 하고 들어왔다는 것부터가 상당한 의심이 됩니다. 평소에 공부를 일체 아예 안 하시잖아요? 이건 그냥 신문이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모함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전에 남은 자매들 허락 없이 남자친구 절대 출입 금지 룰을 무단으로 2회 어겼다가 들키신 적이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빤스의 주인공은 그쪽의 남자친구가 분명합니다. 옳소, 옳소! 뭐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반박하기 전에 첫째 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뭐죠? 당신이 용의자 선상에서 빠져나가는 건 무슨 논리죠? 이 빤스가 왜 어젯밤부터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시는 건가요? 이틀 전에는 첫째 분께서 혼자 집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억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되는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내 할리안 양, 어제 낮에 귀가하셨을 때 첫째 송기빈 양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으셨죠? 네, 맞아요. 무슨 질문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향수 바꿨냐고. 정확합니다. 평소에 첫째 송예빈 양은 향수를 잘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가 막히게 막내 할리안 양께서 송예빈 양이 낯선 냄새를 맡은 거죠. 이 부분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아이 그거는 거! 그 냄새가 첫째 송예빈 양의 냄새가 아닌 이 빤스의 주인공이라면? 결정적으로 첫째 송예빈 양은 지난 4년간의 안타까운 연애 공백을 이겨내고 최근에 썸타는 남자가 생기셨죠? 맞네! 그자가 벌써부터 너무나도 불쌍하지만 저는 이 빤스의 주인공이 바로 그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썸 깨졌어. 예? 그 네가 알려준 연하남 공략법 그거 썼다가 도망갔어. 그 말끝마다 핑 붙이는 거? 어, 시발. 어우, 그래? 어, 미안하다. 그거 안 통하는구나. 근데 언니, 과연 그게 이유였을까? 자, 막내 할리안 양. 요 며칠 싸가지 없게 한 3일간 외박을 하셨어요.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신 거죠? 첫날은 친구들이랑 술 마셨고 둘째 날은 친구가 혼자 자기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셋째 날은 남자친구 집 가서 잤는데? 그러시구나. 뭐 남자친구지? 피디님이 너 후보사한테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아까부터 나 아니 언니들도 맨날 그러면서 나한테만 난리야! 어쭈 말 대꾸하는 거 봐라. 너 그럴 거면 나가 살아. 나가 살아. 그러게, 싸가지가 없네. 아, 아무튼 난 아니에요. 뭐 외박했는데 빤스는 무슨 빤스? 아씨, 그런가. 누구지? 아니지, 빤스가 꼭 집에 있을 거라는 발상은 너무 식상하지 않나? 그럼 밖에서 가지고 온 빤스라면? 응? 습관성 도벽이 있는 막내니까 마지막 날 남자친구의 빤스까지 훔쳐온 거지. 에? 아니 말이 어떻게 그렇게 돼? 맞네, 그거네. 아니 나 아니라니까. 어쩔 수 없군. 범인 할리안 양은 본 빤스를 주인에게 돌려준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응? 무슨 벌금? 기억 안 나나? 첫째, 불조심. 둘째, 차조심. 셋째, 남자조심? 하던 어머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세 자매 집에 무단으로 남자를 데리고 온 경우 약 5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나 저는 10만 원 냈잖니. 아니 난 애초에 남자를 들인 게 아니라 빤스를 들인 건데? 아니 애초에 나는 모르는 빤스라니까? 남자 빤스를 들였다는 건 남자를 들인 거나 마찬가지지. 자 어서 벌금을 내놓도록 하세요. 아 진짜 아니라니까! 자꾸 부정하면 어머니께 너가 어제 남자친구 집에서 새벽까지 처 잔 사실을 일러 갖다 바치도록 하겠어. 아 진짜 내 빤스 아닌데 그... 부디 그 사실만은. 5만원 둘이 나눠 가져. 그 실제까지 더해서 따블이야. 내 계좌 알지? 아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어 엄마 리안이가. 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셔. 저 내시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못 보던 팬츠인데. 내가 진짜 모르고 가져왔나? 얘 막내야. 너네 아버지가 어제 집에 팬티를 두고 갔다니까 나중에 갖다 주렴. 시발, 내 10만 원.